왔다 왔다 왔어. 네, 안녕하세요, 깽국입니다. 오늘은 외래어종 퇴치를 좀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사이즈 좋은 뭐 베스도 나오고 가물치도 나온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시기가 지금 여름인데 요때는 마름 밑에 물고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먹이를 탁 덮치려고 하기 때문에 버징 낚시를 위주로 해서 오늘 좀 손맛을 볼 건데요. 베스 같은 경우는 잡으면 외래어종이기 때문에 살려주거나 막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 같은 경우는 오늘 지인분이 좀 가져가서 고양이들 밥으로 좀 줄 거고요. 가물치는 우선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우선 잡고 나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어종들 손맛 보러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낚시할 포인트고요. 지금 마름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장마철이라 수위 조절 때문에 물을 조금 많이 빼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자,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름 밑에 베스, 가물치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밑에서 지인분이 낚시하고 있는데 가물치들이 막 꿀렁꿀렁하고 놀고 있습니다. 빨리 포인트 찾아 들어가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있어요, 형님? 입질해요? 안 물렸어요? 아, 그 실력이에요, 실력. 오늘은 미디엄 헤비 때 낚싯대를 좀 챙겨왔고요. 릴은 장구통 릴에 지금 12헤비인가? 가만 온 지 오래돼서 그렇고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쉐드웜으로 바늘 와이드갭 5호짜리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름 위로 요 녀석을 던져가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오늘 잡을 채비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오! 이 가물치 새끼들이라고요? 네. 내내 몰고 다닌단 말이야. 아, 다 되게 새끼들이 길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네요. 새끼인데. 그럼 새끼 있으면 어미도 있잖아. 아까 꿀렁거린 게 어미였나? 그렇지. 주위에 어디 있는데 나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야. 보통은 애미는 바닥으로다가 이렇게 기면서 위를 새끼들을 쳐다보면서 몰고 다니거든. 아, 몰고 다니는 거야? 지키면서? 그럼. 아. 그러다가 어느 놈이 위협 행운 확 물어 제끼는 거죠. 내주는 거지. 자, 여러분, 저렇게 가물치가 새끼들이 때려 다니면 주변에 어미가 있다는 증거래요.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잡으면 안 되지. 그죠? 표정은. 알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자, 포인트 슬리퍼 신고 왔는데 진입이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장알 챙겨왔어야 했는데 제가 처음 오는 포인트라서 우선 그냥 왔네요. 저 앞에 꿀렁꿀렁하네요. 포켓 쪽에서 우선 이쪽 한번 내려가서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름이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던져서 저 마름 포켓 사이사이에는 지금 많이 물고기들이 박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용 가물치도 아니고 좀 빡대도 아니라서 좀 잡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미리 좀 잡히면은 이 마름 위로 빨리 상층으로 좀 뛰어가지고 파고들지 못하게 한번 해보던가 오픈워터 쪽을 조금 노려서 잡아보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쓴 자리는 좀 마름이 못 먹었어요. 지금 마름이 제가 쓴 자리는 많아요. 저쪽에 원래 오픈워터 쪽을 좀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오늘 폭염주의보가 떴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지금 예민할 거예요. 가물치가 지금 잠자리를 약간 의식하고 퍽 하고 쳤어요. 요 앞에도 있다. 지금도 제 거 먹으려다 못 먹었는데 앞에 모여 있네. 좀 신중히 멀리 던져서 프로그를 써야 되는데 원래 제가 가물치 전용 프로그는 좀 없습니다. 프로그는 뭐 다들 아시겠죠? 개구리예요, 여러분. 개구리 프로그인데 여기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입을 벌릴지 안 벌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지까지 지금 가물치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가물치 잡으면 손맛이 아니고 몸맛이라고도 한데 과연 우선 베스 녀석이 덤비는 거는 아직 없고요. 가물치가 한번 툭 하고 지금 건드렸는데 딱히 지금 먹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활성도가 좋으면은 그냥 바로 냈다 깔 거예요, 지나갈 때. 근데 지금 그 정도의 활성도는 아니고요. 포켓에 살짝 놓을까요? 앞쪽에 있는데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갈대를 지나고 후드를 지나서 이 앞쪽 바로 보이는 포켓 지금 들어는 있는데 이 프로그가 날 것 같은데 프로그가 좀 움직이는데 먹진 않네. 좀 사이드 쪽을 노려볼까요? 오픈워터에서 스위밍 오다가 포켓 쪽에서 좀 천천히. 반응이 없네. 우선 여기저기 네
여기 풀? 아, 그죠? 아, 알겠습니다. 자, 한번 노려볼게요. 자, 가무치 지금 요 앞에 보이는 풀 주변 포켓 요쪽 라인에 지금 제일 많이 있다고 지인분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거겠죠? 우선 조금 계속 화가 나게 스트레스 받게 꼬셔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쪽 무쪽으로 한번 던져볼까요? 꼭 바깥쪽에만 고기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 안쪽에도 고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가쪽 가생이 쪽을 한번 살살살살 꼬셔보고 반응이 어때? 아, 저 풀에 뭐가 있긴 한데 풀이 막 움직여요 엄청. 근데 지나가는데 반응은 없어요. 아, 물속에 뭔가가 있으면서 건들긴 하는데 제 걸 건드는 게 아니고 풀을 건들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피하냐고 지금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가무치를 잡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우선 배스는 반응이 없습니다. 배스는 반응이 없고 가무치나 한번 반응이 있을 것 같... 아, 저쪽에 붙어 있구나. 자, 저 중앙 쪽에 조금 있고. 야, 이건가? 이 버진 낚시가 눈맛도 있고 손맛도 있어서 엄청 재미난 낚시예요. 와, 먹은 게 아니네 지금. 자, 피한 거예요 지금. 제가 거의 배스도 같이 노리기 때문에 가무치 전용은 아니라서 좀 운영이 좀 빨라요. 가무치 영상 보면은 한참 보여주기도 하고 풀 위에 냅뒀다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가능하면 그렇게 좀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의치는 않지만 정비가 한번 좀 해보고. 와, 물 엄청 따뜻하다고. 채비가 그냥 미지근하네. 채비가 미지근해. 자, 좀 멀리 던져서 가방오면서 안쪽을 좀 노려볼게요. 바로 떨어진 곳은 파장이 커서 지금 하나 세쪽 온 것 같은데 아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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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텐션만! 아우, 못 빼겠어. 마름 감았어. 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와, 어, 달려있어. 뛰어나. 왔어. 형님, 여기 깊어요? 와, 형님, 장비 좀 튼튼한 거 좀 빌려줘요. 안 움직여, 감아서. 와, 감고 버티는데? 고기 달려있는데. 오씨. 어, 있다. 우차. 내 인생 첫. 어? 내 인생 첫 가무친가? 형, 여기 깊다고요? 네. 아, 그게 아니고 X어. 마이크 떨겠어. 아씨, 마이크. 아씨, 마이크 떨겠어. 배스다. 응? 가무치 아니고 바늘 확실하게 끼었으면은. 바늘은 확실히 끼운 것 같아. 사람 힘으로도 안 빠지는 거 있잖아. 응. 아씨, 어이, 계속 가무친 줄 알았는데. 나도 가무친 줄 알았는데 베스더라고. 아, 이거 뛰었을 때 했는데. 와, 씨. 마이크가 떨어졌어, 마이크가. 오, 야, 왔다. 찾은 거야? 우와, 오자? 오, 엊그저께 내가 번놈이었구나, 아니야. 아, 이야, 오자다. 형님, 오자 될 것 같은데? 줄자, 어, 형님, 조심해요. 오자 될 것 같아. 아. 딱 50이다. 50이요? 50입니다, 50. 예스. 와, 사이즈 좋다. 51 베스. 야. 와. 자, 여러분, 마이크가 없어서 그냥 직접 왔습니다. 올해 베스 낚시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이따 다시 재보겠지만 우선 아까 대충 됐을 때 51이었거든요. 아, 이 정도면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손맛을 우선 본 것 같고요. 아, 좀, 제 채비가 좀 여기서 쓰기에는 버거워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후킹이 잘 돼가지고 끄집까지 끄집어냈는데, 아 엔딩 도중에 마이크 사망했습니다. 마이크 아 빨리 좀 더 해볼게요. 아. 이쪽은 바람이지만 조금 중간에 약간 살짝 오픈 오토를 끼고 있어요. 자 이쪽은 마름과 동시에 다 공략이 가능해서 한번 이쪽으로 와봤고요. 지금 웜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계속 재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웜이 조금 솔트가 감이 많이 돼서 입질이 왔을 때 이제 뱉는 게 이물감이 좀 덜해서 덜 뱉지만 안 좋은 점은 이렇게 금방 웜이 망가진다는 점. 그거 좀 비싸요. 싸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앞에가 좀 망가져서 하다 보면은 마름이나 부유물들이 이제 많이 걸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입질의 빈도가 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앞에들 지금 마름 밑에 작은 베스들, 블루길들 많이 지금 모여 있고요. 입을 벌릴 시간은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신경질적으로 입질을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건드면 짜증 나거든요. 베스도. 베스가 꼭 배고파서 먹기보다는 계속 자극을 하면 화를 내요. 짜증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무는 경우도 있고, 뭐, 산란철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영역을 이제 알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공격적이죠. 그때가 제일 잡기 쉽습니다. 산란터를 공략하는 게. 지금은 그냥 다 마름 밑에서 휴식을 하고 있어요. 와, 찐다죠? 자,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이런 날씨에 낚시를 하는 건 미친 짓이죠. 자, 올해 첫 베스 낚시거든요? 올해 희한하게 베스 낚시를 안 갔어요. 올해 첫 베스 낚시인데 첫 베스 낚시에 지금 아까 얼추 쟀을 때 50일이지만 다시 재봐야 되지만 야, 첫 낚시에 오자면은 진짜 감사한 거죠. 이 춘천필드가 생각보다 대물이 잘 나옵니다. 춘천권이 오자는 이제 좀 흔하게 좀 나왔어요. 육자도 뭐 간간히 잡히고 이 강원도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엄청 빨리 추워지고 늦게까지는 춥습니다. 베스가 생육 조건이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랫녘의 베스가 사이즈가 좋은데 희한하게 지금 이쪽에서도 5자급, 6자급 이런 베스들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생육 조건이 많이 좋아지고 기후가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증거겠죠. 작년에 심지어 제가 빙어 낚시하던 곳이 얼지가 않았어요. 한 군데가. 아, 그곳이 제일 가깝고 접근성도 좋은데 올해죠. 올해 초 1월 달에 네, 그곳에서는 빙어 낚시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기후가 많이 따뜻해졌다는 증거기도 하겠죠. 아유, 입질이 없네요. 아, 요즘에 좀 낚시를 못 따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 잘 됐다. 첫째가 있는 거는 뭐 저희 구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둘째도 원했는데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집안일, 회사일, 뭐 여러 가지 육아 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제가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야 이제 좀 와이프도 편하고 우리 이제 둘째, 셋째도 건강하게 이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진짜 짬 나서 잠깐 나왔는데 이따 집에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은데 자 오늘 낚시 좀 그만하고 아까 그 사이즈 큰 뱃스 한번 정확하게 사이즈 좀 재본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뱃스 한번 빨리 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얼굴 안 나와 괜찮으니 아 올라오시죠. 사이즈 한번 재보게. 아 사이즈 죽인다. 와 53입니다. 53. 자 53. 오 53. 자 여러분 53입니다. 아 54는 안 나오겠지. 53. 53. 자, 53 나왔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 형님과 같이 오랜만에 베스 낚시 나와서 첫 출조에 53cm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